안녕하세요. 살아가는 유튜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꾸벅. 오늘 보여드릴 모드는 미지의 숲속 계곡 공항입니다. 이런 산속에 공항이 과연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깊은 계곡 속에, 저 먼 산 봉우리 계곡 속에 공항이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있습니다. GTA에 바로 숨겨진 숲속 공항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몇 달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비밀의 섬 편에서 이런 식으로 컨셉을 잡아서 올렸는데 미친 초딩들이 댓글로 욕을 오지게 했어요. 이거 진짜로 있는 줄 알았다고 찾아다녔다. 내 시간 돌려달라. 그런 애들은 고생을 해도 쌉니다. 딱 봐도 모드인지 모드가 아닌지 구분을 못하는 멍청한 여러분들, 고생을 해도 싸요. 오늘 것은 모드입니다. 네. 어쨌든 GTA에 숨겨져 있는 앙 죽어. 어때요? 왜 죽어 갑자기? 왜 죽어? 컴퓨터를 살 때는 PC 플러스, 게임을 살 때는 G2A. 아 미친. 아 위치 딱 잡아놨는데 그 겸이네. 아 이제 캐릭터 다시 바꿔. 에헤. 아 그 겸이야. 여기거든요. 예. 텔포 타서 제가 가겠습니다. 바로 오늘 숨겨진 바로 그 여기 아닌가? 아 저쪽으로 일로 가야 되겠군요. 바로 숨겨진 그 이 산속에 있는 공항을 제가 조심스럽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버 구독자 여러분들 깜짝 놀라지 마시고요. 과연 이 숲속에 공항이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기가 어디냐면은 제가 그 GTA 그 숲속에 여러분들 보성 녹차밭 있는 곳 아세요? 아이고 공구 핵청자님, 이 타이밍에 100개로 팬가입 감사드립니다. 요즘에 팬가입 하시는 분들은 통이 크셔. 정말 감사드립니다. 채팅창 좀 이쁘게 해달라고요? 뭐 이쁘게 안 되냐 됐냐? 아 고맙습니다. 공구 핵청자님 100개로 팬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와 고맙습니다. 우와 공구 핵청자님 감사드려요.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콕스님도 팬가입 감사드리고요. 자 바로 이 보성 녹차밭, 이곳에 공항이 있습니다. 예. 앙 기모. 또 죽으면 안 돼. 바로 이곳에 공항이 있다는 사실. 자 바로 이쪽입니다. 자 바로 길로 가자. 길로 들어가자. 옆으로 쑤시고 들어가면 좀 간지가 안 나니까. 네 바로 이곳입니다. 키야 바로 네 여기가 입구죠. 네 입구 요렇게 바로 이런 곳이 있습니다. 마로 바인야드 마로의 밸리.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를 보고 계신 초딩 여러분들, 이런 곳이 있는지 아셨습니까? 몰랐죠? 제가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보성 녹차밭 옆으로 오면은 이번에 업데이트 됐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딱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오른쪽에 이렇게 아주 즐기고 있고요. 동양인도 보이고요. 뭐야? 왜? 어떤 미친.
아니 누가 내 모드를 망쳐 이거 로딩하는데 개오래 걸렸는데! 아 쓰레기입니다. 여기에 다 사람들 다 서있는데 적재적소에 사람들 다 서있어가지고 여기 개 비키니 누나들도 언니들도 서있고 그런 장소인데 아니 무슨 NPC들이 갑자기 뭐 난리야. 누가 경찰 불렀어. 싱글인데 왜 이래. 나 아무 짓도 안 했는데. 하필이면 여기서 사고가 일어나네요. 지금 유튜버 여러분들께 지금 모드를 소개해야 되는 그런 시간인데 잣 같습니다 진짜. 어 준비하는데 오래 걸렸는데 여기에 비키니 언니들 있고 막 여기에 어? 막 다 춤추고 막 사람들 많거든요. 어 정말 극혐입니다. 자 어쨌든 맵이라도 보도록 합시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딱 들어오면은 이게 숨겨진 비밀의 공간. 어 막 카메라로 뭔가 찍는 건데 이게 여기 앞에 사람 막 모델들이 있었을 거야. 모델들이 여기 앞에 어 앞에 있는 분 엉덩이 찍는 건가요? 요 앞에 모델들이 서 있었을 거라고. 근데 좀 경찰이 와서 다 도망갔는데 어 저를 찍어주세요. 어 스타가 된 기분. 아 아직 여기는 살아있네요. 예 어 여기 살아있습니다. 예예예 여기 저기는 못 보여드렸지만 여기 그나마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에는 아 두 명의 싱어송라이터 동양인 싱어송라이터 재키 챈과 재키 청이 어 노래를 부르고 있고요. 앞에서 이렇게 신나게 응원을 하는 모습들 어 아주 신났죠? 예 아주 좋습니다. 예예예 예, 예. 자 여기서는 이렇게 한가하게 나무 그늘 밑에서 어 음악을 또 청취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에 모델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왠지 어 지금 경찰 때문에 도망갔습니다. 예. 여기선 담배를 피는 어 막장 언니들 그리고 여기는 라이더들 같죠? 어 자전거 라이더들이 운동하고 나서 담배 피면 뭔 소용이야. 어, 학대하는 거지 폐. 와 다리가 정말 새까맣습니다. 예 정말 그야말로 흙이네요. 예 이상하다 탔나? 이 사람은 백이야. 오른쪽은 백인이고 왼쪽은 흑인인가? 이상한데? 뭔가 이질감이 드는데? 어 타이즈입니까? 어 그렇다고 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잘 노는 형씨 두 명이서 여자를 네 명이나 어떻게든 꼬셔보려고 하는 추잡한 모습 좋습니다. 아 여기는 이제 인원 체크죠? 예 어 여기 저희도 초대 받았어요. 찐다 두 명. 저희도 초대 받았어요. 저희도 초대 받고 온 겁니다. 어 그리고 옆에 언니들 두 명이 어, 빨리 체크인 해줘요. 어 찐다들 뭐야? 빨리 체크인 해주세요. 이렇게 한 모습이고요. 여기 프랭클린 두 명하고 트레버 두 명하고 마이클 두 명이 있네요. 예. 왜 이렇게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그다음 저기 엄마 형 일하잖아 엄마. 형 그 유튜브 녹화하잖아 엄마. 조용히 해. 어 여기에는 그리고 아 지금 좀 놓친 부분이 많아서 아쉽습니다만은 자 그 다음에 여기 티백 있네요. 티백 어 티백하고 아 여기 정말 따뜻할 것 같아요. 네 정말 따뜻하게 요렇게 즐기는 모습. 여기서는 사진을 찍고 있죠. 어 요 뒤쪽에 아 또 뒤쪽에 뭐가 많습니다. 예 아 여기에 이렇게 정말 청춘들이 여기 모여가지고 어 청춘이 아니네요. 늑춘이네요. 어 이거 뭐야 이거 꽃보다 할매야? 어 할매들끼리 노는 모습. 자, 여기는 와인 한 잔을 곁들이면서 느긋한 오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
아, 여기서도 또 기타를 잘 치시는 분이 혼자서 아주 박자 타고 있고요. 오른쪽에 도너츠를 들고 있는 처자의 모습과 여기는 계속해서 여기 뭘 찍고 있는데 셀카를 찍고 있죠. 주변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 나이 먹도록 지 얼굴에만 관심 있어요. 주변에도 좀 관심을 가지세요. 자, 그 다음에 야, 여기는 수영장이 아닌 것 같은데 수영장 그냥 물을 넣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수영장에서 요렇게 아주 진짜 여기서 정말 찰지 너무 좋아하고 계신데 거의 지금 봤을 때는 지금 발작에 걸리신 게 아닌가 아주 신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선 진지하게 남녀가 대화를 하고 있죠. 도너츠를 혼자 먹는다고 지금 삐졌습니다, 여자가. 하지만 계속 혼자 먹고 있는 정말 줏대 있는 남성.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네. 아름답죠? 그런 모습이고요. 여기가 이제 이렇게 딱 돼 있고요. 여기 다 도망갔어. 여기는. 자, 그다음에 이제 야, 마이클 아들 아니니? 마이클 아들이네. 여기서 놀고 있었네. 집에 가서 공부해, 임마. 자, 그 다음에 우리 유튜브 우리 초등학생 여러분들도 제 유튜브를 빨리 구독 해제하시고 공부하러 가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숨겨진 바로 공항이죠. 예. 바로 보성 녹차반 옆에 있는 숨겨진 공항. 이쪽으로 오시게 되면은 아주 군기가 바싹 들었습니다. 군기가 바싹 들었기 때문에 선임한테 사닥션을 맞아도 절대 반응하지 않는 그런 군기. 아, 역시 군인이에요. 역시. 예. 그만해, 인마. 적당히 해. 감히 손님을 때리면 어떡하나, 군인이. 군기가 빠졌어. 군기가. 옆에서는 동료가 맞든 안 맞든 군기 있게 작업하는 모습 좋고요. 네, 여기가 바로 비밀의 에어포트입니다. 여기서 뭔가 수리를 하는 그런 모습들. 여기 다쳤나봐요. 여기서 전쟁이 있었나? 이 사람은 왜 누워있죠? 아, 일광욕을 즐기는 모습이죠? 예. 햇빛을 받아서 더 건강해지려는 그런 모습입니다. 딱 보면 앞에 있는 사람이 암살을 한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광욕을 즐기는 모습. 그리고 여기가 이제 예, 여기서 예, 망원경으로 무언가 보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여기도 뭔가 고치는 뭔가 이렇게 다친 것들이 많아요. 다친 애들이 많다야. 그리고 여기는 역시 다친 애들이 많습니다. 그 와중에 아직 살아있는 것 같죠? 요거 타볼까요? 연기가 좀 나긴 하는데 아직 살아있습니다. 제가 요걸 타가지고 위에서 한눈에 비밀기지를 싹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이곳입니다. GTA5 보성 녹차반 옆에 있는 숨겨진 공항 인정?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고요. 여러분들도 꼭 여기 찾아오셔가지고 숨겨진 공항을 제가 오늘 초반에 못 보여드렸던 그런 부분까지 싹 만끽하시고 네, 여기서 숨겨진 공항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새로운 모드와 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띠.